안녕하세요. 텍셈네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IT 셈난 고성 PD입니다. 올해 6월 30일에 레드햇이 CentOS 7에 대한 지원을 최종 종료함으로써 이제는 레드햇의 상용 OS인 레드의 클론인 CentOS의 보안을 포함한 지속적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CentOS를 사용하고 있던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CentOS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세코리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CentOS의 대안을 제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CentOS에 대한 레드햇의 지원 종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볼까요? 원래 그 레드햇 OS가 페도라라는 오픈소스를 이제 레드햇이 만든 거죠, 자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레드햇 OS에 대한 또 커뮤니티 버전이 CentOS가 된 거였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대로. 네. 그 CentOS는 100% 레드햇이랑 호환이 되니까. 뭐, 네. 많은 기업들에서 돈 주고 레드햇 사는 기업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100% 레드햇이 호환되니까, 네. 일단 개발 초기라든지 뭐, 일단 뭐, 머초 되기 전에는 CentOS를 많이 썼겠네요. 그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원래는 그, 레드햇이 먼저 개발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entOS 나오니까.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클론 형태로 이제 CentOS라든지 그런 레드햇 클론 계열. 다양한 배포판들이 이제 포크돼서 제공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제 네. 확실하게 100% 호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안정적이고 이미 네. 입증됐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이런 소스코드 공개부터 이런 클로닝을 네. 전체를 다 이제 종료를 시킨 거죠 일방적으로 레드햇 사용 버전에 대한 그 클로닝을 네, 네. 이제 안 하겠다 우리는? 네 맞습니다 제공을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소스코드를 공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EOL이라고 그래서 통상은 이제 CentOS 7이 이제 올해 6월 30일 이후에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통상은 이제 그 이전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버그픽스라든지 시큐리티 패치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CentOS 7을 쓰시는 고객들이 뭔가 보안의 이슈라든지 기능상의 문제, 시스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방안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EOL 상태로 접어들고 그 이후에 넥스 제품을 릴리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제 CentOS 8을 먼저 EOL을 시켰고 CentOS 7은 올해 6월 말까지 해서 EOL을 시켰기 때문에 통상은 이제 OS를 리눅스 OS를 쓰시는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 특정 버전은 항상 EOL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서비스를 연장을 하든지 또는 넥스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이런 어떤 대안이 있었는데 CentOS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그 앞으로 이게 나와야 될 그런 버전들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 네. 또 서포트도 이제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보안의 이슈라든지 또 혹시 모를 그런 어떤 버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네. 레드햇이 그렇게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하자마자 네. 아주 재밌게 수세가 주도가 되어서요. 수세가 천만 불을 인베스트했다고 그때 어나운스도 되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인베스트를 하고 세력을 규합을 했는데 그때 함께 한 그 어떤 그 주체들이 오라클 또 로키 리눅스라고 알고 있는 그 뉴스 배포판의 그 모 회사인 CIQ 이런 기업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하나의 그 단체를 만듭니다.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 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이제 레드햇을 포크를 하는데 레드햇이 소스를 차단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소스를 차단한다라는 거는 본인들의 의지치지만 그 리눅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게 바이너리가 됐든 소스 파일이 됐든 네. 그 클라우드나 OEM 하드웨어 벤더들이나 사실은 다양한 소스들에서 그 어떤 원본을 확보할 수 있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이미 RHEL 9에 해당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 그다음에 8에 해당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9을 출시를 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사실은 리눅스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출시된 이후에 이 커뮤니티 수많은 사용자들이 쓰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버그에 대한 픽스 또 이 시스템의 다양한 공격들이 이제 가해지면서 이 노출이 되는 어떤 보안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패치들이 레드햇 리눅스에 적용되는 거와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되면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도
패치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된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뭐 과거에 CentOS를 쓰시던 기업들은 이름만 달라졌지. 예, 뭐 CentOS와 똑같은 형태의 DNA를 가진 그러니까 그런 버퍼링이 있다. 원래 CentOS가 Red Hat 리눅스의 이제 클론 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Red Hat 것을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해. 지금 안 해 하니까 이제 수세를 중심으로 해서 오라클, 라큐리눅스 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그 클론 이름의 클론을 만든 거네요. 예. 8, 9 똑같이 REL8이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어쨌든 저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다. 네, 아까 이제 커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의 그 라이선스를 보면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GPL License Version 2의 데피니션을 보면 전 세계에 영속적으로 네. 이 소스를 자유로이 가져다가 오케이. 수정,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그 권한을 해서 여기에 애드하고 덧붙인 거는 GPL V2로 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난서 조항이 있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Red Hat도 마찬가지고 오픈소스라는 그 대전제를 본인들이 표기한 GPL V2라는 대전제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REL도 어차피 페도라를 갖고서 만든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만들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또 오라클 리눅스, 수세 리눅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라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모태로 해가지고 각 3개사가 또 각자 나름대로의 뭔가 아류라고 할까? 뭔가 다른 버전을 만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는 소스 코드는 서로 3개사가 공유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자신 각 그 업체 벤더들만의 특색을 다시 입혀서 네네네. 자신들만의 이제 솔루션으로 다시 제공을 하는 거죠. 네네. 기업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CentOS에 대한 보안을 포함한 업데이트 지원이 보장되면서 그대로 CentOS를 사용하는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수세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세가 하나의 그 선택지로서 고객들한테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오퍼링이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티라는 게 이제 자유 이런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표현대로 고객에게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다. 어떤 선택이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선택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CentOS 7을 쓰시거나 Red Hat REL 7을 이제 쓰시는데 이걸 쓰면서 지금 현재 CentOS 7에 대해서 EOL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서포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CentOS 7을 그대로 쓰시면서 계속 수세가 그 서포트를 연장을 해서 버그픽스 시큐리티 패치를 제공해드리겠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드린 거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할 때 포크된 동일한 레드헷과 동일한 형태의 그런 그 소프트웨어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오퍼링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이제 CentOS 7을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은 그대로 CentOS 7을 사용을 하시면서 보안 패치나 버그픽스 같은 기타 기술 지원을 이제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현재 이런 기술 지원 서비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미 여러 고객사들이 선택을 하셨고 국내에서도 선택을 하셔서 이미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고 계시고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마련을 했는데요. 하나는 나는 CentOS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술 지원이라는 걸 안 받아서 기술 지원은 필요 없고 근데 보안 패치는 내가 꼭 필요할 것 같아. 네네. 그런 고객들도 있으시고 내가 일부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그 시스템에서 내가 CentOS를 쓰고 있어서 기존에도 기술 지원의 필요가 있었는데 수세 리버티를 통해서 CentOS를 쓰시면서 기술 지원도 받고 싶어. 이제 그런 고객들은 저희가 수세 매니저라는 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리버티 베이직이라는 오퍼링을 드리고 있고요. 내가 REL 7을 쓰고 있는데 REL 7을 계속 쓰려니까 비용을 기존보다 50% 뭐 이상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코스트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코스트 부담을 저희가 확 낮춰드리면서 REL과 동일한 그런 서포트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오퍼링이 있고요. 거기에 REL의 유지 보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나요?
그 EOL 라이센스라고 해서 네. 그 7 같은 경우 이제 올해 6월까지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고 7월부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신 다음에 ELS라는 추가 연장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셔야지만 이제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격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원래 구매하셔야 됐던 서브스크립션 플러스 ELS 아. 연장 서브스크립션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레드뿐만 아니라 이제 레드과 수세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네. 오퍼링까지 네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고객한테 제안을 드리면서 TCO도 이제 낮춰드리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요. 특히 CentOS를 대량으로 쓰시는 고객들이 뭐 지난 뭐 7월 뭐까지 뭐 굉장히 큰 볼륨으로 움직이시는 고객들이 저희와 계약을 맺고 지금 아, 네. 이제 서포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다양한 리눅스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것에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수세 리눅스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